엄마인 그 이터넷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운 적이 있어요. 그래요? 걱정이 아, 예. 아니고? 실제로 이제 선배님이 제 생일을 이제 외우신 거예요. 와. 선배님이 저한테 생일날 이제 손편지를 써서 주셨어요. 근데 그 마지막 문장이 너무 울컥해가지고. 뭔데요? 마지막 문장이 이제 내 아들이 되어줘서 고마워라고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. 그러니까 와, 너무 감동을 받아서 바로 문자했습니다, 선배님한테. 뭐라고요? 제 어머니가 되어줘서 고맙다. 와. 진짜다. 진짜 극중하고 현실이랑 네. 비슷하네. 두 분은 이제 염정아 씨랑 붙는 신이 많았잖아요. 근데 실제로 염정아 씨 연기에 좀 감탄할 때가 많았다고요? 진짜 뭐 염정아 씨가 네. 대단하시죠. 두 분도 네. 너무 잘했지만. 저는 항상 매번 볼 때마다 정말 놀라는데요. 그러니까 같이 연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도 계속 와 이렇게 감탄하면서 보는데 막바지쯤에 갑자기 촬영이 엄청 많이 몰리면서 제가 좀 체력 관리를 잘 못해서 체력이 엄청 힘든 거예요. 맨날 소리 지르고 막 울고 이런 씬을 찍다 보니까 대사를 하는 도중에 굉장히 많이 실수를 했어요. 한 번 선배님한테 괜히 피해가 끼쳤을까 봐 좀 걱정이 돼서 죄송하다고 혹시 저 때문에 피해 끼치셨을까 봐 뭐 별 걱정해 체력 관리 열심히 해라고 하시고 이제 방송으로 이제 그 장면을 보는데 제가 정말 별 걱정을 했구나 정말 벽 보고도 이렇게 하실 선배님인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들었어요. 네. 대단하시다. 그래서 인생 포기할 수 없어요. 그러면서 근데 오해라는 장면. 맞아요. 그 장면은 정말 맞아요. 우리 보라 씨는 언제? 예서랑 너네 아빠가 우리 아빠야 하고 이제 소리를 지르고. 뒤에서 잘 수습하라고 했을 때 염정아 선배님이 그냥 표정만으로도 분노를 이렇게 하는 신이었는데 얼굴 근육 하나하나 다 이렇게 미세하게 떨리시더라고요. 그런 점 보면서 와 대단하시다. 저는 진짜 딱 보면서 염정아 씨가 머리가 짧잖아요. 그게 약간 내 딸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는 머리 기를 시간도 없어 뭐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다. 본인이 좋아하는 패션 아니에요? 여기까지입니다. 헤어 원장님의 결정이죠. 네. 그냥 패션이 다른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. 네, 네. 제일 씨 많이 웃네요. 네.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. 저는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웃는데 저는 아 그만큼 배우에게 딸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내 머리만큼은 과감하게 포기를 했다. 아, 네. 아, 자, 그 쌍둥이 엄마부터 우주 아빠까지 전화로 응원을 주셨는데 또 한 분이 응원 전화로 그래요? 주셨다고 합니다. 누구시죠? 또 스카이피스 음악으로. 야, 누구지? 네, 여보세요? 아빠! 오, 아, 정준호 씨다. 네. 오. 정준호 씨, 안녕하세요!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안녕하세요! 강준호 씨. 아이고, 강준호 씨. 여기 저 지원이도 있습니다, 지원이. 공부 안 하면 뭐 하고 있었나 봐요. 공부하라고 해요. 아, 또 정준호 씨 시작하셨네요. 네. 예. 전화 연결도 너무 오랜만이에요. 예, 지난번에 성대모사로 저희가 한번 전화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. 저희가 예전에 성대모사로 한번 전화 드린 적이 있는데 또 전화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네요. 예, 안 좋은 기억이 많아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아이고, 반갑습니다. 네, 잘 지내세요? 여보세요. 여보세요? 우리 아이들 소고 설명 좀 줘. 준호야. 여보세요? 아니, 석규 형이야. 아니, 뭐 이렇게 다 모였던 거예요? 아니, 제가 정말 싫어. 해외 출장을 갔는데, 네.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많이 저 유행하는 그 아주 재밌는 코너가 돌아다닌다고. 그래서 뭔가 해서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그 성대모사에 내가 깜빡 속아 넘어가시고 예. 전 세계에서 유명히 돌아다니더라고 그게 아니 일단 저 우리 그 정준호 씨가 요즘 그 축하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. 뭐 네. 스카이캐슬도 너무 잘 돼서 또 축하를 드려야 되지만 둘째를 네. 또 아이고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좋은 일이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또 네. 일어나네요. 그래서 요즘 조심하고 다녀요. 또 혹시나 또 안 좋은 일이 있을까 봐. 아, 드라마 성공을 좀 예상하셨어요? 어떠셨어요? 글쎄요, 뭐 걱정들도 많았던 게 이 소재가 이제 그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몇 번째 드라마에서도 이제 보여줬던 소재고 이런 소재가 또 이렇게 일반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때 또 그런 비슷한 소재 드라마라고 또 생각하시고 아 이게 관심을 또 많이 저 죄송한데 저희 지금 강두상 교수님하고 전화하는 줄 알았어요. 기조실장님. 기조실장님. 기조실장님.
그래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많이 시청자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보람이 있습니다. 요즘 좀 인기를 좀 실감하시나요? 글쎄요, 뭐 저보다도 우리 딸내미들 우리 저 뭐 예서 예빈이가 네. 어제도 촬영할 때 보니까 네. 거의 촬영 마지막 촬영이었는데 거 일대가 거의 마비되더라 싶고. 그래서 저는 이제 늦게 촬영을 합류해서 또 저보러 온 줄 알고 되게 으쓱해가지고 갔거든요. 네. 근데 저가 아니고 우리 저 예서가 아주 인기가 대단하던데 예빈이가. 예서가. 정준호 씨가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으시겠지만, 야, 정말 연기를. 네. 아, 여기서 진짜 인생캐를 만나신 거 진짜. 아니, 그 저 전현무인데요. 정혜리 선배님하고 같이 이제 연기하는 부분 있잖아요. 엄마 그, 오열할 때. 네, 오열할 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. 슬펐어요. 쌓였던 게 많았고 제가 인생을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이 50에 또 엄마만 시키는 대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오다 보니까 진짜 목이에요. 그 50년 한 부분 그 감정을 네. 그 씬에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하는 부분이었는데 나름대로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 인생 캐릭터 그래서 정준호 씨 정준호 씨가 봤을 때요 정준호가 보는 강준상은 어떤 사람인가? 강준상 교수의 캐릭터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세상에 자기가 최고고 그럼 학력고사 전국 1등 또 뭐 의대 수석 입학 뭐 이런 길을 걸어왔던 친구고 네. 이제까지 50 평생 살아오면서 뭐 어려움과 이 힘든 과정이 없이 그걸 줄곧 1등 인생만 살아오다 네. 보니까 세상을 쳐다보는 눈이 드라마 CP님 예. 저 지금 제작 발표인 줄 알았어요. 우리 딸내미 어떻게 좀 잘 좀 봐주십시오. 네, 우리 그 해나가 나와 있어요. 해나 씨가 아이고 내가 참 내가 저 제가 복잡하게 살아가지고 사실 이 드라마 끝나고 나서도 네. 제일 미안했던 게 있다면 마지막에 그 아빠라고 할 때 흐름에 못 알아들었어요. 그거 진짜 너무 슬펐어요. 맞아. 예, 네. 그때만 좀 손이라도 한번 잡아줄 걸. 사실 알았더라면 제가 수술을 제가 바로 했을 겁니다. 아마 그 중학교 때는 좀 다 지나간 얘기예요. 다 지나간 얘기예요. 예, 그래서 한 번만 좀 용서해 주길 바란다고 좀. 예, 뭐 해라도 사과를 해라 씨한테 좀 용서해 주길 바란다고. 예. 저 캐슬 아이들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죽을 죄를 졌다. 엄마 좀 용서해 다오. 네. 예. 캐슬의 아이들이 뽑은 최악의 아빠로 뽑히셨습니다. 아, 좋아하시네요. 그런 걸 최악의 아빠예요? 얘는 앞으로 용돈 없어. 사람들 다 통해서 빠져나오셨는데 아직도 정말이시다. 오래가는데요. 예. 강준상 교수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이제 개과천선해서 그렇죠. 네. 그렇죠. 예, 용돈 많이 주고 이제 애들 뭐 파스타 사주고 돼지갈비 사주고 이제 그렇게 지낼 겁니다. 돼지갈비가 미끄럽다. 아니 그 혹시 다른 분께도 좀 그 얘기를 여쭤봤는데 캐슬의 아이들 중에 혹시 둘째는 이 아이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가 있습니까? 없어요. 아 여기는 없어요? 아 왜요? 우주 닮으세요 우주? 우리 예빈이를 닮았으면 좋겠어. 좋아한다. 좋아하네. 저희가 좋아하네요. 사이다 발언을 잘하잖아. 그래서 예빈이는 어떻게 보면 영악한 아이예요. 네. 자기 할 거 다 하고 연기도 할 때 보면은 욕심도 많고 또 준비도 아주 많이 해오고 또 감독님하고도 연기 논쟁도 많이 합니다. 연기 논쟁을 이제 중학교 들어왔네. 감독님이 오히려 예빈아한테 연기를 조금만 좀 줄여줄 수 있겠니? 감독님이 그렇게 할 정도로 예빈이가 연기 욕심이 많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하대요. 반대로 혹시 좀 약간 이 아이는 좀 부담스럽다는 아이가 있어요? 글쎄요, 뭐 두 딸 다 사랑스럽고 우리 예서는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? 제가 딸이 앞으로 셋을 더 난다면 예서, 해나, 예빈이 같은 이렇게 각자 개성이 뚜렷한 그런 딸을도 키우고 싶습니다. 이제는 좀 저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질문 드리기가 두렵습니다. 너무 감사한데 이제 질문 드리기가 두려워요. 조세호의 배우 모르는데 만약에 실제 따님이
네. 예서가 막 그랬듯이 막 아빠한테 대들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? 우리는 바로 용돈 끊습니다. 바로. 용돈을 끊겠다. 돈을 끊어버려. 일단은 용돈을 끊고 네. 대든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할 말을 하는 건데 그 할 말을 때와 장소를 맞춰서 해야 되죠. 저 한마디도 안 했어요, 그래서. 아 끝났어. 아 여보세요. 예 여보세요. 아, 생각보다 너무 짧게 끝났고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. 안전 매력인데요. 안전 있으신데요, 정준호 씨. 제가 올해부터는 좀 말을 짧고 굵게 말을 짧고 굵게. 예. 아니 뵙고 좀 얘기를 나누면 좀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좀 나와주세요. 예예 알겠습니다. 저 오늘. 그 우리 딸들 셋 나갔는데요. 우리 스카이캣을 많이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. 예. 앞으로 우리 세 딸들이 차기 작품에 나올 저희 연애가 된 게 아니거든요. 예. 많은 응원과 사랑 예. 부탁드리고 또 올해 황금 돼지깨잖아요. 그 60년 만에 뭐 찾아왔다고 돼지깨 너무 그 황금 돼지깨 복이 예. 우리 세 딸한테 골고루 나눠가지고 올해도 아. 더 빛나는 그런 연기를 많이 해주길 바라겠습니다. 나중에 꼭 뵐게요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예,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우리 소떨도 화이팅하고. 네. 뭐 하셨는데. 고맙습니다. 예서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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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